안녕하세요. 1년째 연애 중인 25살 여자입니다. 표현하지 않은 제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사연 보냅니다.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무뚝뚝한 남자는 처음이에요. 부끄럽지만 저는 연애할 때 애교도 많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그런데 오빠는 그런 게 1도 없어요. 그런 시크하고 덤덤한 모습에서 매력을 느꼈던 건 맞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. 정말 어떤 식이냐면요. 오빠 오늘 날씨 너무 좋다. 그래 알았어. 그러네. 밥 먹고 산책할까? 아니면 여기 산책로 너무 예쁘다. 같이 걸을 수 있어? 그러자. 아니면 카페 갈까? 그래, 그것도 좋고. 이게 평소 저희가 하는 대화예요. 정말이지 오빠 우리 헤어져!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 그러자 라고 할 것만 같습니다. 지금 느끼는 제 감성과 마음에 대해서 오빠한테 여러 번 말했지만 투명하게 알았어 나도 노력하는 중이야 라는 말만 돌아올 뿐 무뚝뚝한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. 연인 사이의 소통과 감정 표현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연애를 지속할수록 오빠가 날 사랑하긴 하는 걸까 의심이 커져갑니다. 표현하지 못하는 남자와의 연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거 심각해요. 사이렌 울려주세요. 너무너무 심각해 이거는. 하는 무뚝뚝한 오빠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우리 오빠 일어나세요. 예. 훌륭하시다. 아니 혹시 연애가 처음이세요? 아니야. 마이크 들고. 아니야. 근데도 왜 좀 연애를 만약에 처음이라면 저희가 이해하겠는데 원래 경상도 분이세요 그러면? 아니야 충청도 사람인데. 돌굴러 와요. 예. 아 왜 그 충청도 왜요? 저도 충청도예요. 아 진짜. 예. 근데 왜? 아니 나는 이것보다 여성분의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. 왜 어떤 부분에서 가장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? 혹시 연애함에 있어서? 제가 좀 하이 텐션이라 알지 많이 그러는데 없어요. 그게 제가 막 오빠 막 이렇게 해도 막 알겠어. 그냥 요 정도 엄지만 올리는 요 정도 이게 가장 최고의 애정 표현이구나. 네, 저한테 매번 어떻게까지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. 막 안고 막 한강 사랑이 미치고 있어 막 이런 정도? 한강으로 막 걷고 말했으면 좋겠어?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면,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? 좀 뭐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도 그냥 자주 해주고 아니면 뭐야 카톡이나 이런 거는 표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남자친구분이? 저희가 같은 회사를 다녀서 사내 커플 그럼 뭐 포스트잇 같은 거 쪽지로도 고마워 사랑해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. 연애 초반엔 많이 그랬는데 노력한 거구나. 멋있는데 나는 남자분이 변했네. 아니래. 아니지 반박해주면 아니야. 예, 얘기 좀 해보세요. 그럼 마이크 들고 왜 그럼 초반에는 해줬는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좀 그런 진짜 거예요? 진짜 이거는 제가 회사 다닐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출근하는 날에는 하루도 거의 진짜 몇 번 안 걸르고 매일 장문의 카톡을 다 보내줘요. 아침에 출근할 때 보라고. 그러면 알 것 같아. 왜냐하면 이 여자분은 처음부터 이분이 표현 안 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런 장문의 카톡이 안 오니까 좀 서운하고 그쵸?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? 표현이? 지금도 보내요? 네. 혹시 맨날 복사해서 붙이는 건 아니죠? 아니. 컨트롤 CV? 근데 그러니까 둘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오늘 사연 낸 거야 그냥? 아니 그건 아니고요. 그냥 옷 자랑하려고 사연 낸 거 아니야? 하이웨스트 그건 아니고요. 제 여자로서 제가 느끼기에는 여태까지 다 표현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다가 그걸 얘기해줬어요. 그래. 경험치가 있는데 없으니까 너무 조금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. 그래서 초반에 많이 싸웠어요. 왜 표현을 안 하냐, 나는 표현을 이만큼 해주는데 나 안 좋아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
이제 화를 내더라고요. 난 사랑하는데 왜 네가 모르냐 약간 이런 나 알 거 알 거 같아. 이 어떤 남성분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 거 같아. 저는 너무 모르겠어요. 저도 그 여자분이랑 같은 입장인데 네네네네. 그 기준을 그 상대 그러니까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분은 정말 노력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. 지금 이만큼 하는 게. 그러니까 만약에 연애 초반에 이렇게 지금은 조금 다르다면 변한 게 아니라 초반에 노력을 했다는 거잖아요. 그쵸? 나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와닿는데.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남자는 정말 싫으면 안 만나요. 그렇죠? 그러니까. 네. 여기 있는 여자분들도 막 우리 맨날 카톡으로 물어보잖아. 이거 어떤 의미일까? 이 남자의 어떤 행동. 근데 정말 남자는 너무 단순해서 좋아하지 않으면 시간과 돈을 안 써요. 얘가 있나요 혹시? 그 이때까지 다 그랬어요. 근데 제이슨 씨만큼은 정말 저와 시간과 돈과 어떤 정성과 이런 걸 모였기 때문에 결혼까지 한 거고. 그러니까. 네,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데 만약에 여자 친구분이 이게 계속 고민이라면 남자분들도 남자 친구도 한 번쯤은 고민 깊게 고민을 해봐야죠 당연히. 10번 중에 한두 번은 힘들겠지만 노력해서라도 해주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제가 봤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뭐라 그랬었죠?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분께서 그런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부족함을 느낀다면 어떠한 뭐 핸드폰 스마트폰에다가 적어서 하루에 한 번씩 정도는 표현해 주기 요 정도만 지켜도 아마 이런 트러블이 조금 더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. 네, 장문보다는 정말 진심이 담긴 짧은 한마디가 때로는 사람을 진짜 마음을 진짜로. 울릴 때가 있어요. 맞아. 예, 그래서 장문 뭐 행운의 편지 저도 많이 받아봤지만 정말 짧은 글귀지만 제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럼. 남자친구의 진심으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그럼 뽀뽀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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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해.